파란 색이 정열적이죠. 아내가 오미자를 더 각별히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아, 근데 도시생활 하다가 왜 네. 시골 와서 이 고생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. 제가 왜? 엄청 예. 불만도 많고 매일 그냥 불평불만이었죠. 근데 지금은 오미자를 보면서 마음이 달라져가지고. 사실 부부의 귀농은 예정이 없던 일이었습니다. 남편분이 왜 귀농하셨어요? 2000년도에 간이식을 했습니다. 간이식. 간이식? 예. 간이식을 하고 몸 회복을 위해서 여기 시골로 온 거죠. 수술 후에도 건강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온 고향이었습니다. 어떠세요? 뭐 지금은 좋아요. 지금은 이제 좋고 네. 이제는 어디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많이 어디가 편찮으셔 왔냐고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좋아졌습니다. 어디 아프세요? 아니 저 건강해요. 뒤치다꺼리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. 오미자 농사도 남편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. 이거 보약입니다. 보약. 보약이에요? 사실은. 네. 그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네. 약을 죽을 때까지 먹거든요. 그 면역억제제라고 하는 걸 먹고 그래서 네. 제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을 못해 그리고 먹는 음식도 약 먹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전부 저는 그 무농약 인증을 받았어요. 오로지 부부 두 사람만의 땀방울로 일궈낸 결과입니다. 이게 지금 이게 다 버리는 건데 이게 둘이 노력해가지고 끝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. 그때는 힘들었잖아. 땀 흘리고. 근데 잘했다. 참 잘했다. 이런 생각이 그냥. 보람? 예, 이건 보람이죠. 땀 흘린 보람이죠. 이거는 분명히. 자, 해봐. 너무 사로져서 고맙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. 고마워, 나도. 고마워요. 우리는 행복해요. 그래, 정말. 서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. 부부의 오미자가 맛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데요. 비밀은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. 남편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이것. 이게 지금 이게 무똥이잖아. 어? 동글동글. 약에 쓸려 먹다 그랬는데. 염소똥. 이거 다 뭐예요? 이게 염소똥 뭐 하는 거예요? 많다. 이제 가을에 가서 밭에 뿌릴 거. 우와. 수산의 염소가 아닌가요? 아. 오미자 이게 지금 걸고 난 찌꺼기잖아. 이거 이렇게 주워요 이제. 오미자를 먹은 염소의 분을 다시 오미자에게 주는 순환 농법이 그 비결. 또 오미자를 포장하기 전 남편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일. 저 너무 힘들어요. 뭐 때문에? 아, 이게 에어를 안 해도 되는데 꼭 에어를 해가지고 그냥.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? 시끄럽고 그냥. 이 지저분한 걸 어떻게 할 거냐고. 이런 남편의 못 말리는 꼼꼼한 성격 덕에 좋은 오미자가 세상 빛을 보는 거랍니다. 예, 1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벌써 됐네요.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? 그 이제 감기가 무량하죠. 여기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땐 정말 힘들게 들어서 들어왔는데 10년 전다 그러면 예. 정말 농사도 한번 멋있게 진짜 정말 멋있게 한번 재보고 싶어요. 이제 농사에 대해서 아니까 알았으니까. 남편은 이제 천생 농부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채워주면. 당기나? 예. 이렇게 퍼주고. 잠깐만 나도 요구르트. 이제 저어주면 이제. 쉽죠? 요구르트만.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애기들이 좋아한다니까. 시큼하게. 참 쉽죠. 오미자 요구르트. 맞아, 이게 요구르트 맛이야. 요구르트 맛 좋네. 이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우유에다가 이 다섯 가지 그 오미자의 그 미묘한 다섯 가지 맛을 첨가를 하면은 영양 100점. 예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. 눈을 찌그리면 안 되지. 눈을 찌그리면 안 돼. 고기 요리가 빠질 수 없죠. 예, 설탕 저희 안 써요. 좀 달달해야 맛있죠.
아내의 음식에는 언제나 남편에 대한 염려가 제일 먼저 들어가.